식사하셨어요? 김밥 드셨죠? 김밥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음식입니다. 축하드려요. 그 특히 김이 조태죠? 김이 지금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굉장히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잘 안 먹었었어요. 잘 안 먹었었는데 그 김 만드는 것도 어렵잖아요. 김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면을 만들어가지고 김이 다이어트 식품이래요. 아, 진짜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어떤 게 있을까요? 김에 단백질이 많아. 단백질. 단백질로 다이어트하는 거 알죠? 좋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김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오늘 김밥 준비해준 모든 봉사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혹시 부족할까봐 100개를 더했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준비해준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일을 대피정이 이렇게까지 허락해주신 본당 주임신부님 또 부주임신부님들 수녀님들 각자 또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일한 봉사자들이 없었으면 이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사실 1일 대표정은 오전에 강의가 있고 오후에 강의가 있는데 오후는 점심 먹은 후기 때문에 다 잘 거예요. 주무시면 돼요. 주무시고 이제 깨셔가지고 미사하시면 됩니다. 자, 몇 명 사나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저는 죄송한데 수녀님들하고 신부님하고 신부님 직접 운전해 주셔가지고 나가서 밥 먹었어요. 제가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밥을 먹었는데 복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나온 그릇을 세워봤어. 그릇이 몇 개가 나왔는지. 반찬 그릇에서 후식 뭐 이제 오미자차까지 이제 한 열 몇 개가 1인당 나온 거예요. 근데 다 이뻐. 진짜 디자인도 이쁘고 세상에 어떻게 여기에다가 음식을 담았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뭐 마 갈은 거? 이거 먹더라고. 이거 다 이 그릇이 따로 있어. 어떤 건 그 그릇 따로 있어, 따로 있어. 마지막 후식 그릇 따로 있어. 이 네모난 거에다가 수박을 딱 한 조각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릇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분명 좋은 데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신부님께서 모시고 갔는데 좋은 데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거 아시죠? 만약에 동네 어디 지방에 갔는데 맛집을 찾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래요? 택시기사. 경찰, 신부래, 신부. 맛있는데 다 안 돼. 아무튼, 그릇 보면서, 이제 성모님이 이런 그릇이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건, 그, 여러분들, 그릇은 목적이 뭐예요? 음식을 담는 거잖아요, 그릇. 이 그릇은 영어로 vessel이라고 하는 vessel. vessel 해서 vessel 하면 그릇이고 이 그릇은 뭐 주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주전자도 물을 담잖아요. 이런 큰 것도 될 수도 있고 더 큰 의미로는 배예요. 배.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를 vessel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 떠올려 보세요. 바다에 그 큰 배들이 항해하러 다니는데 옛날에는 나침반도 없었어. 그럼 바다의 하늘에 별 보고 가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다녔죠? 다 천문학, 다 별과 관련되어 있어요. 별 보고, 바다의 별인 성모님, 우리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 이라고 하잖아요. 성모님께서 그릇이신데, 이 그릇에 대한 힌트는 카나 혼인잔치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첫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는 두세 동이 돌 항아리가 여섯 개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여섯 개 있었고 그 일곱 번째 항아리가 성모님이라고 하죠. 여기 뱃슬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세미 은총회 동상 가면 거기 여섯 개 돌 항아리가 이렇게 있고 성모님 딱 앉아 계세요. 힌트들을 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돌 항아리 성모님 계실 때 첫 기적이 때가 아닌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그 그릇이에요. 성모님은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땅에 내려올 수 있게 하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십니다. 아멘. 만약에 분당 주임 신부님이 여러분 집에 찾아왔어요. 가정 방문. 그럼 뭐라도 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내올 거예요? 과일? 그럼 과일을 내올 때, 편의점에서 사온 그 플라스틱을, 얘들아 먹어라, 이렇게 하겠어요? 집에 있는 거, 내가 독일제 그릇이, 접시가 있었나, 스페인, 뭐 어디, 유럽, 메이드 인 어디 보고, 잘 골라가지고, 과일, 이렇게 이쁘게 내오고, 차도 한잔 내오겠죠? 하물며 인간도 뭐를 내올 때 그릇을 본다는 거예요. 그릇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 세상 피조물로 내려오실 때 어떤 그릇을 원하셨을까? 그 그릇이 성모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자녀를 잉태했을 때 오빠 두 줄 나왔어, 임신을 해. 먹고 마시고 2차 가고 나이트 가고 클럽 가고 흔들고 그러자. 그래요? 아니겠죠. 뭔가 좀 조심해야 되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도 먹고 하잖아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준비하는 과정, 그 모든 것들을 그릇으로 확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이 성모님이셨고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구유의 마구간에 안치되는 거예요. 그 나무였고 안치돼서 성장하셨고 그 처음에 안치됐던 그 구유, 나무로 된 구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라는 구유에 눕혀주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기댈 곳조차 없는 거예요. 나무와 함께 쭉 가셨어요.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나무와 함께 계속 가시고 결국 나무가 드러 높여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어 올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 올려져야 된다 해서 나무에 의해서 높이 들어져 올려졌습니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다 생명나무 이야기거든요. 생명나무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창세기, 요한 묵시록에 답이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는 사람들 바쁘시니까 한 번만 찾아봐라. 창세기 3장 읽어보고 요한 묵시록 22장 끝이니까 읽어봐라. 결국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마지막에 먹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인간들,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이다. 제가 수십 번 읽어보고 영어로도 수십 번 읽어보니까 Tree of Life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미사 때 성체로 온다. 이 성체를 모신 우리는 성모님처럼 그 그릇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고 생명을 모시면 내가 생명을 낳아야 된다. 생명을 잉태하면 생명을 낳아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내 안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게 되면 나는 잘못된 나무에 접붙여 있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결국에 나의 열매를 바라보고 아, 내가 지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지 아니면 내가 허상에 접붙여 있는지를 내가 내 열매를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열매들을 보고 납니다. 이게 식별은 나를 식별하는 건데 내가 맺은 내 열매를 보고 식별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남을 식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자매는 이렇게 세상에 기쁜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 분명히 털면 먼지라도 나올 텐데. 자, 이거 검사가 됐어, 이미 검사. 저 형제는 뭘까? 돈이 많을까? 저 형제는 왜 이렇게 피곤해야지? 밤에 주로 일을 하나? 쓸데없는 상상들. 드라마 보고. 봐봐요. 모든 열매에 대한 식별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여러분 심장 어디 있어요? 심장. 여기 있어요? 심장 여기 있잖아요. 자기만 정확히 그 위치를 알아요. 정확히. 봐봐요. 만져봐요. 심장. 심장 뛰어요? 뭐 두근두근 해요? 그 심장이 뛰면은 뭐가 돌아요? 피가 쫙쫙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 TV 같은 거 보면 심장이 덩 두쿵 두쿵 하면 축 피가 막 나가는 거 보여요? 본 적 있죠? 이게 쫙 도는 거예요. 온몸을. 온몸을 돌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파워풀하겠어요. 도는 거.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뇌에도 산소가 공급되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이 누굴 위해 뛰어요? 그렇죠. 자기 심장, 자기를 위해 뛰는 거예요. 내 심장이 난 옆에 사람 위해 뛰는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내 심장이 뛰면 옆에 사람이 숨 쉬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존재예요. 내 심장은 내 아들을 위해 뛰지 않아요. 내 심장은 내 배우자를 위해 뛰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뛰지 않아요. 완전히 내 심장은 이기적으로 날 위해 뛰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설계된 거예요. 하느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신부님 저는 저를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고해성사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민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어요. 아니요.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마음 먹는 순간 불행이 시작돼요.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네? 여러분이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어렸을 때 그러면 뭐예요? 옆에 사람은 옆에 사람 자기가 팔 흔들죠? 여러분은 누구 팔 흔들어요? 자기 팔 흔들고 뛰는 거예요. 각자 달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기적인 인간이, 이 이기적인 인간은 과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이기적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성을 뛸 수 있는가가 문제였어요. 왜 그런데 세상에는 훈훈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 왜 사람이 사람을 돕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어떻게 자기 심장을 떼주지? 간을 이식해주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희생할 수가 있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가 아까운 생명을 바치기도 하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를 보니까 과학자들이 본 거야,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아, 이거는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유전자는 이기적입니다. 결국에 자기 DNA를 많이 퍼뜨려야 그 종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건 진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택. 자연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연 선택은 진화 이야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부님, 저희 창조로 믿잖아요. 진화가 왜요? 진화도 믿어요. 진화 안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창조론, 진화. 나 창조론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세 명. 진화론.
수명. 창조론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진화론은 뭐예요? 원숭이에서, 원숭이 군집에서 똑똑한 애들이 인간으로 진화되다니 진화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종의 진화가 있어요. 종이 다른데 종에서 종으로 넘어갔다. 이게 인간의 시초일 거다. 창조론은 아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라는 게 있어요. 근데 둘 다 론이에요. 론. 진화론, 창조론. 법칙이 아닙니다. 그 법칙이 뭐가 있을까요? 만유 인력의 법칙 그런 거 아시죠? 그 법칙은 무한 반복한 그 실험으로 인해서 결정된 확실한 거고, 론 하면 증명되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런 거 얘기해요. 천주교는 창조론, 진화론을 같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어금니가 과거에 비해 쇠퇴했다 라고 하면, 그래서 얼굴이 작아지는 거죠. 더 이상 큰 치아가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은 굳이 막 딱딱하고 질긴 거를 씹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건 도구가 발달했거나 음식 가공이 발달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 퇴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사랑니라고 해가지고 박혀있잖아요. 이상하게 진화되고 있는 거예요. 진화는 진화예요. 두더지가 땅을 계속 파다가 땅을 파다 보니까 눈이 필요 없네. 눈이 퇴화해가는 게 진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지구상에 어떤 데는 좀 심장이 작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심장이 클 수도 있고, 또 기린은 목이 점점 길어지죠. 뭐 나무에 있는 높은 거 새순 뜯어 먹으려고 길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상아가 없는 종들이 생기고 있대요. 그 뭐예요? 상아를 그렇게 뜯어가니까 우리 상아가 길면 멸종당할 수 있으니까 이게 줄어들고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야 돼. 진화해 가고 있는 이 진화를 부정할 수 없어요. 진화는 있지만 천주교 뭐예요? 이 종에서 종으로 뛰어넘는 진화는 있을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숭이에서 온 게 아니고 창조됐다. 그 근거는 뭐냐? 진화의 조건에는 그게 있습니다. 중간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진화도 중간 단계가 발견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코끼리가 상아가 이렇게 있다면 상아가 조금 난 코끼리, 그리고 아예 없는 코끼리, 그럼 중간 단계는 작아진 코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갈 수 있는 중간이 뭘까? 그 원숭이인 듯 하면서 인간인 듯 하면서 이런 생명체가 지구 어딘가에든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진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거니까 그 중간 단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종의 진화는, 종이 완전히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다양한 생물학적인 진화는 받아들이겠다. 이게 천주교 입장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천주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 가지죠. 천주교는 과학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하는 이들이 나중에는, 그거 아시죠? 평생을 의사로 살았던 사람들, 평생을 과학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연구를 막 하다가 논문도 막 냈어. 근데 늙음하게 가보면, 아,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논문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세상을 발견을 해나갔는데 내가 아프고 내가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할 거라는 거를 직감하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떤 걸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나에게 유익이 가져다 주는가 라고 했을 때, 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구나, 뭔가 신적인 존재구나, 그렇게 깨달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느님을 아는 여러분들은 복된 거예요? 아니에요? 복된 거예요. 대박이에요. 대박 터졌어요. 그냥 대박 나세요. 그런데 이왕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아, 두려운 하느님, 날 심판하실 거야.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만 되고,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는 나 위축돼야 되고, 난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난 자녀들을 잘 못 키웠어.
날 벌하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신부님 성당 들어가면 다들 근엄하게 앉아있고 성당 정면에는 십자가가 크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신부님 성당은 죄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곳 아닙니까? 아니 순서가 바뀌었다니까. 순서가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이상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기쁨, 그 좋은 것들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거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계속 나를 쥐어짜, 쥐어짜고 덧짜고 나를 짜다 보니까 내 자녀도 짜, 내 남편 덧짜, 이거 그러다 보니까 성당이 기쁘지가 않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우리 내가 속해 있는 단체도 기쁘지가 않게 됩니다. 뭐 레지오 뚜레시디움이든 뭐 성가대든 뭐 다양한 단체들 있죠. 뭐 꽃꽂이 뭐 제대회 뭐 다양한 게 있는데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기쁘지 않고 내 단체가 기쁘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쁘지 않은데 저 단체는 왜 기쁘지?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경쟁심 막 그런 것들로 서로 기쁘지 않아야 되는 공동체로 가고 있는 게 저는 20세기, 21세기 천주교인들이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필리피서에서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거듭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거듭 말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듭. 바울의 사도가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 감옥.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 쓰는 거예요. 자기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제 거의 다 하느님께 바쳐지는 포도주를 올려줄 때를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어떤 일에나 감사하십시오. 응?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나는 성당을 기쁘게 다니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나는 성당이 고통스러운 장소여야 되면서 손 들어보세요. 성당을 고통스러워야 한다. 아니죠? 봐봐요. 잘 봐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진짜 투쟁하면서 살다 온 거예요. 정말 일을 안 했더라도 남편이나 자식들이 치열하게 살다 들어오면 다들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주말에 진짜 어려운 시간 내가지고 성당에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봉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맷돌 굴리듯이 거기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야겠어요? 아니에요. 옛날에 사물놀이 왜 생긴 줄 알아요? 농악? 농사일이 힘들잖아요. 기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덩기더 쿵더러러 덩기더 쿵따. 이거 뭐예요? 덩덩 쿵다공 덩덩 쿵다고 뭐예요? 삽질도 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이왕 할 거야. 이왕 할 거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항상 그럴 수 없어요. 알아. 우리가 평일에서 오면 신부님이 기쁘게 하래. 그래서 평일에서 나왔는데 다 가만히 있는데 그 하면은 이상해 보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 봐봐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신앙은 기뻐야 되는데 이건 내적 기쁨으로 있어야죠. 내적 기쁨, 내적 평화. 이거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은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런 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전례라는 게 있으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가면서 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야지. 미소도 띄어야지. 미사 안에서 항상 있는 신자 거기 뭐야 평화 인사할 때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게 아니고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면 그때는 풀어져야지. 참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이때 마음은 뭐예요? 내가 진짜 평화를 빕니다. 나 지금 처음 만났어, 이분. 근데 아 진짜 별일 없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평화 있는 상태에서 영성체 하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 바람이에요. 이 바로 다음에 영성체잖아요. 그러니까 아 평화 있길 바래요. 지금 마음속에 아무런 미움도 분노도 시기질도 없길 바래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선입견도 물질적인 걱정도 미래에 대한 불완전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다 없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이라고 하셨잖아요. 평화.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평화를 간직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것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본당 신자 생활, 사회 생활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인들께서 만드는 게 아니고 종교로 개인 무장이 된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양성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성당 나가서 규율 교육 받고 성경 읽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래야지 다방면에서 이쁜 팔방 미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는 아마 70년대, 80년대 그때 많이 입교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다들 젊은이었잖아요. 그때 젊은이었 10대, 20대, 30대 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쭉 오시는데 이분들이 볼 때는 지금 10대, 20대, 30대가 안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맞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쭉 해고 가시는 거예요. 저 알아요. 그 노고를 알고 아 이분들이 정말 그때 교황님께서도 오시고 성체대회 이루어지고 굉장한 변화들이 있는 상태에서 많은 지식인들을 깨우쳐 주셨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흐름이 성령쇄신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확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때 봉사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를 수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건 레지오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피 수혈이 안 된대. 이거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생 별로 안 들어옵니다. 수녀님들 성소도 별로 없다고 전 알고 있어요. 그런 흐름으로 다 하고 있어요. 코로나 터졌죠? 코로나로 인해서 폭삭.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잖아요. 아니 주식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딱 바닥 찍으면 이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아,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 한국 천주교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거기에 또 좋은 소식도 있어. 세계 청년대회 2027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린 올라갈 게 남아있는데 여기 청년대회죠? 그러면 신부님 저는 청년이 제 자녀가 청년입니다. 저는 나이가 좀 들었어요. 제가 즐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천만에요. 거기 영어로 월드 유스 데이예요. 유스의 개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젊은이가 좋아요? 늙은이가 좋아요? 다 좋아요? 여러분 젊은이는 왜 젊은이에요? 젊었으니까. 그렇죠? 늙은이는 왜 늙은이에요? 늘 그러니까 늙은이에요. 난 젊다. 거울 보고 젊다. 나 70인데 젊다. 아우 젊다. 운동해야지. 좀 산책하고. 80인데도 요즘 80도 젊어요. 90도 젊어요. 다 젊은이야. 모든 사람이 젊은이에요. 아, 나 땐 저러지 않았는데 애들 훈계하고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어차피 이기적이에요. 내 심장 날 위에 뛰니까 날 위에 낮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혼자 뭣도 먹고 어디도 다니고 산책도 다니고 괜찮아. 다 이기적으로 살아. 괜찮아. 이기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어차피 다 그거잖아요. 남을 위해 한다고? 아니요. 결국 내 심장은 날 위에 뜨니까 그거 전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진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원죄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죠. 원죄가 뭐예요? 죄로 흘러갈 경향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항상 그 남에게 자선도 베풀고 남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 내 이기적이어서, 내가 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니까 주님 눈 감고 지금 저 거짓말합니다. 지금 저 순전히 저를 위해서 독하게 합니다. 악하게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죄책감으로 함몰돼서 살아가느니, 그게 아니고 가식적으로 친절을 베풀어도 그게 나아요. 가식적으로. 그 있죠. 굳이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하면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불친절하대요. 근데 일본에 가면 그거 있대요. 카드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돌려줄 때 카드를 두 손으로, 일본 분들은 점원이 카드를 두 손으로 받고 두 손으로 줘요. 그거 알아요? 한국은 어떻게 해요? 이거 주면 받고 줄 때도 이렇게 줘요. 그런 게 있어요. 일본은 이렇게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인데, 이거를 문화를 잘 분석해 보니까 뭐냐? 일본 분들도 현지인들이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하는, 내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들인데, 점원들이잖아요.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들인데 굳이 친절을 안 베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정말 친해진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진심 섞인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흐름이 있냐면, 친해지면 더 친절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친해지기 전이면 오히려 벽을 친다는 거예요. 탁, 탁. 여기를 넘어오면 너 내 친구. 근데 이거는 통과해야 돼. 그분은 과거의 어떤 상처들로 만들어진 인격일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보신이 참 좋았던 사람들이 맞거든요. 흠없고 정말 보신이 참 좋았던 사람들이 맞은데, 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여유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한 번에 믿지 못하고, 제가 진심일까? 그럼 나도 한 단계 뒤로 가서 한번 봐볼까? 사람 간을 보기 시작하고, 간을 보는 게 뭐예요? 찍어서 맛보는 거예요. 짠가? 여러분 더우면 옆에 사람 찍어 먹어보세요. 짤 거예요. 아니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잖아요. 빛인데 누가 그 빛을, 그 뭐예요? 어디에 덮어두느냐. 아, 등경 위에 올려놔야지. 어떻게 빛을 가리느냐.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 사람인가 아닌가, 빛이 드러나는 사람인가,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여러분 외향적 내향적 바라보는 기준이 바뀐 거 아시죠? 나는 내향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되겠죠. 내향적은 나는 외향적이다. 자 보세요. 요즘 바뀌었어요 기준이. 일주일 동안 나 열심히 일했어. 진짜 열심히 일했어. 출퇴근하고 진짜 힘들게 일했어. 이제 하루 쉬어요. 하루 쉬는데 나는 집에서 쉴 거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가서 쉬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나가 있었어. 일주일 내내 나가 있다가 이제 하루 쉬는 거예요. 이 하루 쉬는데 나는 나가서 굳이 쉬겠다. 집에서 쉬겠다. 자, 요걸로 요즘에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내 쉬는 거를, 나만의 시간이 생겼어.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어떻게 보면 나를 포장하는 시간이에요. 나 그렇지 않아도 그럴듯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인간관계도 맺고 희생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쉬고 싶을 때 나는 어디를 향하는가. 아, 정말 일주일에 한번 쉬니까 나 책 봐야겠다. 내성적일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로 향하는 거예요. 나 살려고. 어? 근데 일주일 내내 밖에 있다가 쉬는 날인데 나는 누구를, 사람들을 안 만나면 쉬는 것 같지 않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집에서 쉬고자 하는 그 사람을 끌어내서 밖에서 만납니다. 거기서부터 인간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데라고 사세요. 억지로 나가지 마세요. 핸드폰 꺼놓으세요. 어차피 여러분 심장은 누굴 위해 뛰어요? 나를 위해 뛰어요. 근데 내가 좀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있으면 좀 열어두세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느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각 개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은사들을 줬어. 자기가 바로 서게끔 하는 은사를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생활, 신앙생활 해나가셔야 돼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세요. 이 심판에 대해서는 선악과 나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동산 한가운데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 근데 선악과 나무란 표현은 없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 있었고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저는 이걸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악과 나무에서 끝내거든요. 창세기를. 매일 미사에도 이 생명나무 부분이 빠져있어요. 선악과에서 딱 끊겨요. 가죽 옷을 덮어주셨다.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게 3장 7절인가 그럴 거예요. 7절. 가죽 옷을 덮어주시고 추방시키는데 하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불카드 설치해서 추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장면이 매일미사에 빠져있다니까요. 제가 이걸 보고 아 잘못됐다. 통권을 읽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통권을 읽기를 초대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느님께서. 그런 지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읽으셔야 돼요. 기가 막혀.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고 저는 생명나무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거 왜 그랬지? 왜 하느님은 생명나무 좋은 걸 거 아니에요, 열매. 왜 다시 못 돌아오게 했을까? 아, 속죄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죄를 사함 받아도 벌이 있구나. 죄와 벌이 있구나. 죄를 고해 성사를 통해 사함 받아도 보속을 바쳐야 되는구나. 그래야 완전히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해도 희년을 맞이하면 전대사를 받아야 되는구나. 잔벌들을 사해야 되는구나. 왜냐, 우리가 벌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게 벌을 해야 되는데 벌을 다 이루지 않아요. 고해성사하고 보속을 받았는데 묵주기도 5단을 받았는데 묵주기도 4단을 했는데 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 일단만 하면 되는데 대모님 엄청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잠깐 나오자. 카페 가서 먹자. 그래. 아유 성모님 죄송합니다. 나가. 그럼 그 일단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 성모님이 매듭 풀기 바쁜데 그거 언제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느님과 약속한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벌이에요. 서울 대교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전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7년 세계 청년대회 묵주기도 몇만 단이에요? 몇십만 단? 30억? 어떤 목표치가 있어요? 본당마다 엄청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저 여기에 허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면 이게 거짓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본당 신부 염령 축일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카톡으로 전파가 됩니다. 쫙. 자, 신부님, 이제 축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적님을 동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대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걸 쓰는 게 아니고, 얼마 할 건지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친한 자매가 얼마를 써? 20단? 어, 저 자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20단 쓴다고? 그럼 나는 삼을 수 없어. 나 50단. 공수표잖아요. 대출이에요, 대출. 대신 이자는 없어요. 대출인데 쓴 거야. 쓰고 이거를 완전히 다 하는 사람이 전 10%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제가 짜게 주는 거겠죠? 여기 청담동은 한 100% 500%요? 아, 쓴 것보다 더 한다? 아멘. 자, 여러분들. 남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하는 약속을 그냥 적어내면 사실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나를 봤을 때 나는 어떤 영적 예물 하면 나 미사 5번, 묵주기도 한 10단 정도 하면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럼 그거 쓰시면 돼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더 크게 나를 과대해서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남아있습니다. 그게 벌이에요, 벌. 잠벌이에요. 잠시의 벌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다 탕감해준다는 게 뭐예요? 전대사예요.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예스! 이거를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렇든 저렇든 희년은 올 거예요. 선포될 거예요. 올해 12월에 희년 선포가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성지 방문하고 교황님 지향을 주는 기도, 고해성사 같은 거 하면 이제 전대사가 주어지는데 이 전대사를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양도하라는 거죠.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쟁과 박해.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는데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임당한 이들이 엄청 많고 태어나 보니까 전쟁 한복하는 이들이 엄청 많고 자연재해나 갑작스런 뭐 사건, 사고들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을 생각하고 하는 게 그 전대사, 봉헌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갇힌 이들을 풀어주고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모든 것들이 희년선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 전에 성찰할 게 뭐예요? 내가 남발하고 있는,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 척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 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제가 1강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제가 기도하지 않았었구나 를 스스로 얘기함으로써 저는 자유를 얻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이 됐습니다. 아, 나라는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나라는 인간이 껍데기 다 벗겨놓으니까 죄 많은 사람이구나. 다 벗겨보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분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구나. 이거를 발견했을 때 빛을 본 거예요. 빛을 봤어요. 이 빛은 뭐였냐면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펑. 여러분 첫째 날 빛이 있어라가 과학적으로도 맞는 거 알아요? 이 빛은 빅뱅 이론을 생각하시면 맞아요. 빅뱅, 큰 폭발이 있고 우주, 펑, 터진 이유는 모르겠어요. 과학자들도 이유가 없대, 모르겠대. 아주 우연적으로 터진 거예요. 펑,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이 팽창하면서 지금의 팽창 우주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의 첫째 날 빛이 있어라랑 상반되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이 뭐냐라고 설왕설래 하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주의 우주. 그 빛은 그 빛이에요. 처음에 우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한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370년대 공이 330년, 370년 그때 공의의 애들이에요. 그때 삼위일체론이 등장하는데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바라시고 성령은 그리고 성자께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창조되지 않고 나시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조된 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에요. 우주예요. 우주. 우주예요. 그리고 둘째 날 하늘이 생겼고 바다가 생겼잖아요. 셋째 날 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다 장소, 공간이 창조된 거예요. 공간. 그리고 여기에 심겨요. 하나씩.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이 심겨진 거예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섯째 날, 땅 위에 나무들, 짐승들,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살면서 이 빛이 들어온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빛이 들어온 순간들은 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의 첫째 날이 되곤 합니다. 저는 이 성경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과거 이야기라고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 새로운 창조들이 지금도 일어나길 바래요. 아멘? 어떤 사람 벌떡 일어나서 지금 그 저희 신학교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물도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진짜 여름에 졸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례부장이 이렇게 치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날 때 이제 안 주무시고 계시던 분들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살짝 그 정신 세계가 하늘로 가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있다가 이 나무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성물도 날아가는 거지.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괜찮아요. 더운 날 이렇게 지금 나와 계신 것도 기적이에요. 괜찮아요. 눈이 딱 뜨면 빛이 보였죠? 아마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창조는 다 변화시킬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쓴 것처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머니로서의 대우를 잘 받고 있다. 나는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잘 받고 있다.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닙니다. 마지못해 살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고 있어요 라는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 살아가는 것과 이 신앙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을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살면 되지 또 무슨 또 하느님께 좋은 걸 청하려고 또 성당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어떤 목적을 두고 뛰어왔는데 몸이 다 망가진 거야. 그래서 이 몸 회복시켜달라고 성당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타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무 좋아하면서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마르타도 너무 좋아하면서 주방으로 뛰어가서 무슨 이쁜 그릇이 있나 음식 좀 준비해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마르타가 막 준비하다 보니까 일손이 필요해. 딱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마리아처럼 저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서운하게 마르타야,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르타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럼 예수님 집에 가신 다음에 어땠을까요? 마리아 너이면 이렇게 했을까요? 자, 마르타 혼났어요. 근데 마르타 성녀예요, 지금. 성녀예요. 그 마리아가 좋은 거예요? 마르타가 좋은 거예요? 둘 다 성녀예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둘 다 성녀니까 괜찮아. 다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본당에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마리아 성향의 신자들이 있고 마르타 성향의 신자들이 있곤 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활동하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기도를 소리로 들으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다 똑같죠?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기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좋은 걸로.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마리아더러 저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자, 요 포인트, 요 포인트입니다. 마르타는 뭔가 신경 쓰인 거예요. 뭔가 불편했어요. 마리아가 저기 있는 게 뭐 증오까지는 아니지만 저 너무한 거 아니야? 요 생각 들었어요. 자, 요걸로 악마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 본당 생활이라든지 집안에서도 똑같아요.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아들이 지금 3일째 문 밖으로 안 나와. 근데 밥을 주면 밥은 다 먹고 빙그레 나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한번 오늘 날 잡을까? 딸방에 들어간 딸방이 개판이야. 딸방 개판인데 내가 저거를 언제 청소하나 두고 보겠어. 엄마가 다짐합니다. 근데 인내심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 너 죽음만 죽자. 자, 우리는 계속 같은 상황들이에요. 어디나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한다고 하죠. 또 이게 또 날이 축축하고 덥고 막 비 오고 그러면 자기가 또 약한 날씨들이 있어요. 그 바이오 리듬도 있고 내 생활 리듬도 있고 올라갈 땐 좋고 내려갈 땐 좀 기분 상하고 어떤 사람은 비 올 때 또 안 좋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덥할 때 이럴 때, 뭐, 땀 흘릴 때, 그때 딱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잘 지켜오다가, 내 평정심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잘 지켜오다가, 어느 순간, 너,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거 알지? 그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성당 형제 자매든 똑같아요. 같은 상황이에요. 드러나는 거죠. 이 한마디 참았으면 좋았을 걸. 마르타는 그 한마디를 뱉은 거예요. 그래서 혼난 거예요. 그뿐이에요. 만약에 반대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있으면서 아 너무 좋다. 언니 여기 와서 앉아. 했으면 마리아가 혼났을 거야. 응? 뭐야? 마음의 평화, 내적 평화, 기쁨 다 깨진 상태. 만약에 마르타가 열심히 기쁘게 룰루랄라 준비하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 끝이잖아요. 난 이게 준비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릇 담아가지고 내오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그걸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야. 기쁘게 하면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남과 비교하게 됐고 심판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쁜데 쟤 가만히 있어? 쟤
이게 선악과 나무 열매 먹는다라는 거죠. 왜냐? 선과 악을 분간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근데 인간은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여기 이렇게 리듬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있죠? 기분 좋을 때, 최상의 컨디션. 이때는 좀 가능할 수 있어요. 좀 합리적일 수 있어. 근데 또 떨어질 때 결정하면 대부분 좋은 결정이 안 나옵니다. 우린 항상 선과 악, 심판에 대해서 약해요. 오직 심판자는 그래서 하느님께 유보시켜야 돼요. 하느님께. 전쟁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쟁하려고 하면 다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들이 전쟁했나요? 아니요. 계약의 궤를 짊어지고 다닌 거예요. 계약의 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느님 계명. 십계명이 있었어요. 십계명 한번 돌이켜볼까요? 이렇게 대피정 있을 때.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한 분이신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은 영어로 하면 There is no other God's name before me예요. 길죠? 뭐야? 어디든 내 이름 앞에 다른 신들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번역에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선순위들 없이 살고 있는가. 이게 첫 계명이에요.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는 의미 없이. 의미 없이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대한 엄청난 공경과 사랑을 생각하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하느님 공허한 허물로다 헛되다 헛되다 과연 있을까? 없어. 그래서 영어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뭐 지나가다 개똥을 밟았어요. 응? 그러면 뭐라고 외국 사람 얘기했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아 똥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아 똥. 그래서 SH로 시작하는 거 있어. 아 똥 밟았어. 그래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OMG 그거 아시죠? 그 오마이갓이에요. 오마이갓입니다. 근데 오마이갓이 나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오 나의 하느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쁜 말로 들어갔냐면 이거를 기도한 게 바리사이거든요. 세리와 바리사이의 기도에서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바리사이는 고개를 들고 오 마이 갓! 그게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오 마이 갓 표현은. 오 나 하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세리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고 11조도 내고 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거기에는 남에 대한 자비도 연민도 없는 상태. 남을 심판하려는 잣대. 그쵸? 이 이계명에 대해서 고해성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우리 식사 전 기도할 때도 정말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음식과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 가족들 축복해 주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손도 안 보여. 성우병 그러면 또 다행이야. 그것도 아니고 아휴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여기 앞상에 차려져 있는 음식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주님 여기 축복해 주소서. 사람의 손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축복해 주소서. 이게 기도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 아시겠죠? 요거예요. 요거만 살짝 바꾸면 많은 일들이 바뀝니다. 또 세 번째 계명,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그거예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내라. 기억하는 거. 그래서 세상 천지 창조부터 해서 7일날 쉬셨기 때문에 아 안식일이 쉬는 거구나. 쉬는 건데 어떻게 쉬는 거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광야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그거잖아요. 그게 파스카예요. 파스카의 기원은 패스, 넘어가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그 문설주가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예요. 나무의 피가 발린 거기는 통과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이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의 피가 묻음으로써 죄가 넘어간 거예요. 이 세상의 죄가 넘어간 겁니다. 이게 이 엑소도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기원이 창세기 때 7일째 쉬셨던 날 그리고 이제 탈출기에 마지막 재앙이죠. 넘어갔던 거, 죽음으로부터 넘어갔던 거 그리고 이제 유배 생활로부터 넘어갔던 거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십자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게 쭉 넘어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 기억하면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건데 나 미사 한 시간 했으니까 나 건들지 마. 여러분 주일 미사 잘 나와요? 꼭 나오려고 하면 무슨 일 터지지 않아요? 진짜 이게 희한하게 부부싸움도 시작되고 자녀들 간의 마찰도 시작되고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미사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 정말 이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제 안 나오고 오늘 나온 사람 혹시 있을까요? 아, 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럼 뭘 해야 돼요? 고해성사 하시면 되지. 고해성사 하시고 아 주일을 그렇게 기억하라는 건지 몰랐었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소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게 약간 이런 거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죠.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아까 성령 칠은의 효경과도 맞물리는 은사입니다. 여기 계명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게 쭉 이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 건데 조금 단계적일 수도 있고 그런 흐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 이게 계약의 궤에 있었다고요. 십계명에 십계명 이 십계명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거 있었고 그 계약의 궤 앞에는 케루빔과 세라핌, 천사 날개가 감싸고 있었어요. 이거를 들고 가면 전쟁에서 이겼다고요. 자기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연 현상이든 어떤 기적이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었든 상대방이 공포에 떨었어요. 공포에 떨어서 창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예리코 성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네가 칼에 손에다가 피 묻히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너희가 해야 될 거 뭐냐? 말씀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들고 가라. 나의 계명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안녕, 나의 건강 이것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 우선으로 살면 돼요. 말씀 우선으로 삽시다. 아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딸려올 거예요.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는 제일 가슴 아픈 얘기들이 뭐냐면 신부님 기복 믿으면 안 된대요. 근데 제가 복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좀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천주교 4대 교리가 뭐예요? 그러면 천주 존재, 강생구속, 삼위일체, 그리고 상선벌학이에요. 상선벌학. 착한 이들에게는 상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천주교 4대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주눅든 거야. 아, 복을 구하지 말래. 복을 구하지 말래. 아, 이단으로 갈까봐. 다른 데 복 채내고 뭘 할까봐 그러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아,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장차 떠나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 밤하늘의 별처럼. 야, 밤하늘을 봐라. 하느님 진짜 시적인 사람, 시적인 분인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을 봐라. 이 무수한 밤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모래알 어떻게 세, 이거를. 그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늙음하게. 늙음하게 낳았는데 이삭이, 그래서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이란 뜻을 가진 이삭이 있었는데 하느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한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아,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외모는 할아버지야. 이미 늙음하게 애를 낳았으니까 그때 이제 그때 아들이 그럽니다. 이삭이 그래요. 아버지, 여기 지금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이삭의 나이는 아기가 아니었어요. 아기가 아니고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보다 좀 낮은 젊은이. 그러니까 그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성화들 보면 근육질의 소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중2. 중2. 여러분들 중2 남자애들 많이 있어요, 여기? 다 이삭처럼 봉헌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랑 그 중2 아들은 가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준비하실 거란다. 야훼 이래죠?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 쌓는 건 불 지르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이삭이 몰랐을까요? 어, 느낌 오늘 쎄한데? 아니 지금 제물이 없잖아. 제물이 없어요. 아니 지금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나 뭐 잘못한 거였나? 뭐 이랬겠죠? 그리고 이삭을 묶습니다. 제물로 봉헌하니까 그 위에다 제단을 올려놓고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수백 살이에요. 수백 살. 완전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중2 아들이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2 아들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체격과 힘이 있었을 거라 추정됩니다. 이삭은 그렇게 조용히 순명하는 자세로 있는 게 그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로서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 있는 자손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체험도 이미 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내게 다 준다고 했는데 뺏어갈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겪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겪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 그겁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넘어가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집에 있는 중2 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안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회개했던 걸로 추측합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뻤을까. 사흘길을 걸어서 간 거예요. 사흘길. 마치 예수님께서 저승에 사흘 동안 내려갔다 오신 거랑 비슷합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사흘간 있던 거랑 비슷합니다. 지옥이지.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미 하느님께 명받은 거는 나를 위해 바쳐라 라고 명받은 거에 사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말없이 그 길을 가고 있던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아,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건 좋은 건가? 정말 하느님은 계신 걸까? 아들을 바치라고 어떻게 바치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좋은 걸 주셨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당신께서 주신 모든 것들 당신께서 받으셔야 됨이 합당합니다 라고 칼을 든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거예요. 그걸 이삭도 들었어요. 이삭은 이제 요셉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야곱, 요셉. 요셉, 야곱이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 아래 이제 요셉이 창세기 끝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엄청나게 숫자가 커질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조 시대 때 이야기인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성경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탈출기까지 읽고 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잖아요. 레위기. 레위기 읽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거야. 지금 웃는 사람들은 읽어본 사람들이야. 적어도 레위기를 읽어봤으면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레위기가 뭐야? 자, 전 레위기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읽기 힘들면 요즘엔 들으면 돼요. 좀 틀어가지고 들으면 돼요. 레위기 마지막 장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27장이에요. 완전 봉헌물이 된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대속할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요게 있거든요. 완전 봉헌물은 구약시대 때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어. 그 뭐야? 전쟁도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떤 지진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우리는 계약에게만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 재산들을 다 하느님께 봉헌해야 되는 게 완전 봉헌물이었어요. 완전 봉헌물. 내가 취하면 나는 죄인이에요. 죄를 졌으면 속죄를 받아야 됐었어요. 다 털어내는 거. 근데 레위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전 봉헌물이 된 사람은 어떻게?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봉헌물이 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는 그분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십자가에서 한 번에 피와 물이 옆구리에서 흘러나옴으로써 그 나무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듯이 그 나무에 피가 떨어진 거예요. 그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고 이 나무는 애초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복이 거북했을 수도 있어요. 초라했을 수도 있어요. 선악과 나무처럼 정말 보기에 탐스러운 게 아닌 누추하고 볼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선악과 보니까 정말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악마는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했죠. 악마가 뭐라고 해요? 악마가 아담을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어요? 이건 또 아시네요. 악마는 하와를 유혹했어요. 왜? 하와가 유혹에 잘 넘어지니까?
아 근데 여기 진짜 남성분들도 많네요. 남성분들이 많아가지고 말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니에요. 작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악마는 하와를 유혹합니다. 남성은 유혹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자, 잘 봐요. 악마는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니 남편은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둘의 대화가 없어요. 성경에 잘 읽어보세요. 하와가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남편은 그걸 받아 먹었다. 남편은 그 어떤 반론도 안 합니다. 야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죄 흐름일 수 있어요. 이게 뭐 악은 여성을 통해 들어온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담이란 자체가 아담아, 사람 모든 걸 통칭하는 단어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 이해를 좀 더 해보자고 하면 여성이 우성인 건 확실합니다. 우성이에요. 우성하고 열성이 있어요. 우성, 생물학적으로 우성은 생명을 계속 낳을 수 있고 재생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 이걸 원해요. 말하는 거예요. 이걸 XX 염색체라고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남성을 뭐라고 해요? XY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만났을 때 또 아들, 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염색체가 유전되는 거예요. 근데 XX 염색체를 보면 이 X가 XX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XX가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예요. 이게 안정적이다 라고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게 안정적인 거예요. XY 염색체인 남성들은 다른 게 두 개 있어요. 자,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게 나아요? 다른 게 두 개 있는 게 나아요? 아니, 햄버거에 패티 두 개 똑같은 게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동그라미 세모가 있는 게 나아요? 모양이 다르다니까요? 달라?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게 더 안정적이 되는 거죠. 우성이 되는 거예요, 우성. 그리고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모성애를 가질 수 있고 생명애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게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선물이에요. 남성은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모험으로 나아가는, 모험. 도전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걸고 다른 걸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있어요. 때론 무모하기도 합니다. 무모하기도 하지만 용기, 배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졌대요. 근데 좁아요. 시야가 좁아요. 좁고 멀리 볼 수 있대요. 이 남성의 시야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운전할 때 보면 멀리 보고 갑니다. 저기 신호등 일곱 개 앞을 보고 내가 저길 통과하려면 오케이 여기 120. 근데 여성들은 시야가 짧아요. 근데 넓대요. 눈이 360도로 돌아간다고 해요. 카멜레온 아세요? 카멜레온?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여기 90도 옆으로 어떤 여성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백을 가졌는지 다 안 돼요. 그 남자랑 같이 지나가고 있다가 남자는 보지도 않았어. 근데 너 봤지? 요런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다른 신체적인 장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넓게 바라보기 때문에 운전하다가도 넓게 다, 아, 이 가게 생겼네, 저 가게 망했네, 다 사방 천지를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남편은 어떻게 해요? 속이 터지는 거지. 난 지금 일곱 번째 앞에 신호등을 보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지금 여기 신호등이 서 있으니까. 자, 이 다른 존재들이에요. 다른 존재들인데 처음에 악이, 사탄이 우성 유전자를 가진 하와를 꼬셨다는 건 뭐냐면 여성을 꼬신 게 아니고 그거예요. 약한 존재를 꼬신 거예요. 왜 약했냐? 하느님이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하와는 없었어요, 그때. 아담밖에 없었어요. 아담은 네. 자고 갈빗대에서 하와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하와는 얘기를 듣지 못해서 직접 전해 들었지. 때론 서운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격지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나 아담과 차별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하와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다며 사실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만지지도라는 말을 하와가 추가합니다. 왜냐? 약간 이게 자격지심이에요. 내가 사실 듣지 못했는데 나도 그래도 내 존재의 자존감을 위해서 하나 추가해볼까? 이게 소문의 시작이에요. 인류 역사상 소문을 뻥튀기 하는 거의 시작이에요. 소금 후추 뿌리는 거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소문 듣잖아요? 그냥 버리세요. 소문 소금 후추 쳐가지고 더 확대해서 돌리지 말고 제발 버리셔요. 이게 나중에는 스노우볼 효과라고 해서 이 굴러가면 많은 사람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와는 자격지심이 있었죠. 아니야. 싸웠어요. 하와는 대단했어요. 악마와 싸웠어요. 적어도 대화를 했어요. 아담은 대화한 적이 없어요. 하와는 싸웠어요. 아니다 맞다. 정말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으니까 정말 이게 나를 눈을 맑게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할까? 먹어보니까 알 것 같은 거야. 남편에게 줬잖아요. 먹고. 자, 이래서 추방된 거예요. 그 뭐냐면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할 근거가 생긴 거예요. 내 기준으로. 심판. 여러분들이 이를 피정하고 심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강의도 심판하지 마세요. 오늘 김밥이 맛있었는지 심판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졸았는지 깨었는지 심판하지 마시고, 심판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아멘? 오직 하느님이 심판자예요. 그쵸? 내가 남의 심장 뛰는 것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내 심장 케어하기도 바쁠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시고 신앙생활 기쁘게 하셔야 돼요. 이왕 할 거면 기쁘게 하시고, 남의 거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뭐예요? 개입하고 심판할 거리만 늘어나는 거고, 정말 내가 이 사람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성소예요. 성소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예요. 저는 대중 신심이 아니고 군중 신심이라고 있어요. 군중에 묻어가지 마세요. 군중에 묻어가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마음 먹었잖아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데 이타적으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군중에서 튀어나와서 개인으로 하느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베로니카 성녀였고, 그리고 뭐 자케오였고 마테오였고 제자들이었고 키레네 사람 시몬이었고, 그 군중 뭉탱이에서 한 명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자유의지로 마음먹고 나온 거거든요. 결국 신앙은 이제 군중에서 하나 튀어나오는 자유의지 개인으로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방향은 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요? 여기 있으면 다들 거룩해 보여요. 미사 나오신 분들 다 미사 보스고 이렇게 있으면 다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속마음 모릅니다. 우린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이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구나. 내가 잃어버린 양이구나. 내가 뭔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구나. 그거를 알면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99마리 양 중에 하나야.
군중이야. 많아. 어우, 난 든든하다. 진짜 우리 형제자매가 있으면 든든해. 우리 단체 잘될 거야. 거기에 있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내가 밖에서 헤매는 거야. 어,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나 잘못된 것 같아. 나 어디 있지? 외로워. 힘들어. 나 이렇게 다들 가족끼리 있는데 이 가족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껴. 나 하나님 찾고 싶어. 부모님, 내 배우자, 자녀들이 아니고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욥이 그랬어요. 욥이. 욥이 그 많은 시련 당하고 나서 하나님 정말 직접 대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결국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군중으로 남아 계실 겁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신용카드 액티베이션 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들고 하느님께 대한 신용을 가지고 은사들을 발휘하면서 남들에게 좋은 것들을 알려주는, 그래서 공동체 유익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건 없는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공동체 유익을 위한 아홉 가지 은사예요. 이 은사들은 세미나 때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세미나. 그래서 세미나는 중급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초급에 잘 안 해요. 견진 프로그램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른 데 가서 특별한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은사들을 받게 되면 이제 개인이 자유의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걸 공동체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썼을 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오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평화의 열매가 맺히고, 성실의, 인내. 시계 보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가 맺히고, 친절, 선행, 그 다음에 성실의 열매 맺히고, 온유. 온유는 남의 죄 덮어주는 것들.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칼라티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겨우 신앙생활 주인사로 만족하고 있다면 전혀 안 됩니다. 봉사해야 돼요. 나아가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체나콜로든 뭐 레지오 마리든 성령 쇄신이든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 자유의지로 액티베이션 시켜야 돼요. 그냥 아, 나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나오는 신앙생활 계속 할 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만 할 거. 그럼 군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 한 명이라도 아래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한 명이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손 드신 만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